안녕하십니까. 이번 콘텐츠는 겨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겨순이 텃밭작물의 순치기 대상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몇개 그렸습니다. 식물 중에서 나무와 풀이 약간 다를 수 있긴 하지만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메인 줄기를 원줄기 또는 어미줄기 또는 어미순이라고 말합니다. 줄기에서 잎이 돋아나는 지점을 마디라고 하죠. 원줄기 또는 어미줄기 또는 어미순에서 마디마다 돋아난 줄기를 아들순 또는 아들줄기라고 말합니다. 딸순 또는 딸줄기라는 표현을 써도 전혀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아들 줄기가 겨순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겨순이 무조건적인 제거 대상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들 줄기에서 마디마다 돋아난 줄기를 손자 줄기 또는 손자순이라고 부릅니다. 이 손자 줄기 역시 겨순에 해당하겠죠. 참외는 손자순까지 신경 써서 순치기를 해야 하는 작물입니다. 다음에 이어질 순치기 영상에서는 이 콘텐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 촬영 및 편집, 콘텐츠 기획 및 제작은 초보농부 류 가이버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